에이요 이하 이미입니다. 원피스 캐릭터들로 랜덤 디펜스라는 월랜드 이번엔 유카형 영상 좀 오랜만에 챙겨왔는데요. 유카형 나오는 강력한 조합 바로 보러 가시죠. 유카형은 못 참지. 자 그럼 원피스 랜덤 디펜스 출발. 뭐냐 가드 파시기도 있네. 오케이 2번 3번 4번 5번 바로 올리고 돈 붙이고 벤 잠깐 볼게요. 요렇게 되어있다. 위티 스타트는 별로 안 좋겠구나. 흔함 업그레이드 이거는 지금 보면은 약간 이런 느낌이 약간 킹스타트 하기 좋을 것 같아요. 킹스 킹 이게 카이도가 벤이 되어 있어도 기본적으로 킹으로 하면 물댐 빌드업 하기가 되게 수월하죠. 그래서 킹 스타트 살짝 보이면 해봅시다. 1원만 투자했고 나도 100원 붙을 것 같은데 왜 안 붙나 이거. 돈이 붙다 안 붙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싶고 어? 올리고요. 일단 킬러가 바로 나오네요. 다시 붙여서 마무리부터 할게요. 붙어 제발 좀. 오케이 진짜 힘들게 하네. 안 붙네요. 나중에 돈 갚죠. 이번에는 잠깐만 기초 살아있지. 도무도 잠가볼까요? 도무 잠그고 이거 돈 다 받았는데 돈이 안 풀려진다? 좀 고민해봐야 돼 이러면. 기초 빌드업 어때? 왜냐면은 지금 저기가 빠를 것 같거든요? 어? 가드 나왔고 캡틴 크로에다가 칼병 없어서 캡틴 크로 안 나오지? 킬러 가고 기다리는 게 맞겠다. 킬러 가가지고 스토리를 같이 칠까 했는데 어차피 가드가 밀어줄 거고 이거는 기다리죠. 칼병이 나와서 캡틴콜 올라가는 정도 아니면은 기다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지 후지토라 전설 생각하면서 기초 빌드 해볼만 할 것 같거든요. 제가 돈 안 드린 분 누구지? 돈 제가 내가 200원 한 분 안 준 것 같은데 다 줬나? 네? 나 쓰라고? 파랑님한테 안 줬나 내가? 74에다가 초파에다가 86 확인 킬러 거기 칼병 나도 물비를 해야겠다. 저도 물비를 좀 써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조금 빡빡해 보입니다. 초반에 도플라밍고 올리고 그냥 파라우치토라 올린 다음에 그리고 이제 빌드업을 해보죠. 기초 가는 빌드업 루피나미 됐어. 들어왔어. 아마 내가 순서대로 줬을 것 같아 느낌이. 그래서 마지막 분 드리고 특별한 나중에 업하고 킬러 초반에 지금 도플라밍고 못 가겠는디? 그냥 키네몬 쪽 노려보는 게 더 낫겠는데요? 왜 이렇게 안 붙냐? 조르상 봉쿠레에다가 킬러부터 올릴게요. 킬러 올리고 칼병 하나에다가 에이스 에이스니까 에이스 에이스
지금 나오고. 총칼 필요하지. 총칼. 요거로 가고. 홈포인트는 약간 별로 안 땡기네요. 진화 해놓고. 아누나 몰리고. 타시기. 칼병. 오케이. 나쁘지 않은데? 그러면 캡틴 크로 갔지? 캡틴 크로 키네몬 일단 스타트하고 후지토라를 보겠다는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패가 그렇게 좀 붙어준 것 같아요. 좀만 더 나오면은 후지토라 빌드업하기 나쁘지 않거든요? 보고 하늘 썸도 보고 다 보고 하자. 아나나 몰리고요. 배포 니코로빈. 니코로빈 달지. 조로루피. 일단 문 닫고 희귀 업그레이드 좀 해주고 워터 세븐이라고. 봉쿨에 칼병이 좀 잘 나와야 돼. 후쿠로가 좀 나와야 되네. 후쿠로가 다른 거보다 후쿠로가 나와야 징베가 좀 빨리 나오고 그래야 후지토라 올리기 좀 수월합니다. 루치도 지금 가야 돼가지고 후쿠로가 많이 비네요. 칼병만 좀 잘 나오면 되는 건데 그러면 우습도 좀 필요하긴 하지만 칼병이 많이 비는 겁니다 지금. 이동해서 잡고 들어가고 후지토라는 사실 크래커도 가능하거든요. 크래커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아 후지토라래 키네모는 크래커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이제 후지토라 가능하고 키네모 히든도 있죠. 시노보도 있긴 해서 올릴만한 게 좀 많긴 많아요. 네 지금 후지토라로 거의 다 온 것 같거든요. 이게 하나만 붙으면 금방 나올 수 있어. 하나만 붙으면 바로 올리는 느낌으로 노려볼게요. 아니 하나 붙으면 안 돼. 두 개 정도 붙어야겠는데. 로브르치 땡큐고 프랑키 잘 나왔고요. 루치는 너무 잘 나왔는데요. 도플라밍고 제로라 버기 두 개 일단 넣는다고 치고 계산 좀 한번 해볼까요? 네 버기 두 개 넣어도 워낙 비싸서 그치 크립을 일단은 얘네들로 따고 봉쿨해야 뭐 금방 나오는데 자 나왔지. 그럼 생각해봐 우솝 둘 버기 하나 우솝도 크로코다일이니까 버기 하나 여기다가 총병 하나 칼병 둘 버기 하나까지 요렇게 들어가는 느낌이죠. 총병은 필요 없으니까 선의가 남는 게 그러면 두 개가 남는다. 너무 비싸요. 붙어줘야 갈만할 것 같습니다. 우솝은 하나 빠졌고 칼병도 하나 빠졌는데 이러면 좀 이제 갈만해진 게 맞고요. 루피 초파 카드 한번 보죠. 총병 나오고 총병은 필요 없고 여기서 크립 다 잡고 하급도박 한 번 더 니코로빈 필요 없고 지금 크로코다일이나 후로가 나와주면 좀 편해요. 12 버기 둘 칼병 하나 루피 우솝 우솝은 안 들어가도 된다고? 그러면 이제 올릴만 해줬지. 하도 한 번 더 보고 루피 나왔고 올립시다. 칼 하나 버기 둘 크로코다일 징베 크로코다일 나오고 후지토라 전설 나오고 전설 나오고 공속 걸어주고요. 전판도 우지 스타트였는데
일단은 이거 키초 빌드업이거든요. 키초를 갈 생각이 지금 많습니다. 키초를 거의 무조건 갈 생각이에요. 패도 잘 붙었네요. 키초 쪽으로 징배지랑 센토마루 둘 다, 아 센토마루래. 징배지랑 이 징배 다 레일리 전설 재료랑 키초 빌드업 나쁘지 않아. 일단 라인 한번 보고 와야 되고 고유생 한번 하고 반더 나왔고 반더 대기 잠깐 반더? 그치 살아있긴 하지. 그리고 아카이누이든가도 되고 확인 해적단 하고요. 아까 크립 못 딴 거 있지 그거 마무리하자. 반더로 여기로 와가지고 요거 마무리 샤몽디도 깨고 그리고 특별 하나 몰리고요. 어? 뭐야 갱배지 잘 나오네. 뭐 크지? 가야되나? 근데 키초를 생각하고 있는데 크제 갈 일은 없지. 이거는 저기가 잘 나와야 돼. 아, 어, 가깝네. 이거 금방 나올 것 같은데요, 키초? 바로 키초 보고 나 다음 것들 이제 생각하면서 가면 되겠다. 해가 잘 붙었어요. 키초라. 징배는 어 반더는 라인 보고 응? 아카이노 스쿼드에다가 어 아카이노 이든도 좀 금방이겠네. 잘하면 아카이노 이든도 좀 금방인 구도입니다. 마린포드 보고요. 노랑 다니냐고요? 일단은 키초 생각하고 다른 거는 뭐 모르겠네요. 일단은 키초만 생각해보죠. 키초 코로가 진짜 많거든? 루나메 공부 마린포드 빨리 깬 다음에 마린포드에서 나오지? 바로 올린다. 분해강화, 쿠마, 우두파나 대기해놓고 바로 올려서 레일리도 올려버리자. 마르코 갈 수 있네. 불사조에게 잘 나왔습니다. 일단은 고도 두 번만 보고요. 카쿠 실패. 학급 도박 받은다. 다섯 개지. 에이스 칼병 우소분 안 나왔고 그러면 여기서 쿠마 두뇌 강화 센토마루 레일리 전설까지. 그러면은 키초 준비는 이제 키자로만 남았나? 키자로 올리고 구도를 본다. 레일리 보스 일단 잡고요. 전설 업그레이드. 마르코가 각이 있어서 마제를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키초 아론 바드로킨스 키자루. 그러면은 바드로킨스는 금방이고 아론 아론이 좀 비쌀 수 있다. 헤르메포 나오니까 로우 있어서 금방 나오고 버기나미가 좀 부족하겠구나. 빼지긴 금방 깨죠.
카쿠랑 엑스드레이크니까 루피 전설을 볼 수 있지만 루피 전설은 재불 재료잖아요. 재불패가 더 붙는 거 아니면 가진 않을 것 같습니다. 류마는 신호부 아니면 거의 모리아 전설. 근데 모리아 전설 갈 가능성이 높은 게 아무래도 까기 좋아서. 아 까기네. 원래 전설 같은 게 이감이 좋아가지고 전설을 갈 가능성이 높지. 오씨 엑스드레이크 바꿔야겠는데? 무섭이 이렇게 없으면 네코마무시 갈 수가 없잖아. 굉장히 멀어. 굉장히 멀잖아 지금 보니까. 와이퍼가 나와주려나? 근데 와이퍼 나오면은 그래도 갈만해. 우손만 좀 없는 거니까. 삐기 올려보고요. 아니! 하우! 불고리요. 왜 꼭 마뎀 하려고 각 다 잡아놓으면 이렇게 나오냐 좀 너? 제한됨. 잠깐만요. 이거 후지토라가 초가 있고 레일리 올렸다. 초 킹제. 킹제 살아있나? 킹? 킹 같은 거 생각해봐야겠는데? 일단은 방어력 감소 30짜리라서 이 친구 나오면은 이쪽으로 보는 거 괜찮죠. 후킹을 본다. 어떠니? 괜찮을 것 같니? 초킹제 괜찮겠는데요? 패도 징배전설도 금방 나와가지고 초킹제 생각을 해보면서 그림 보려본다? 괜찮을 것 같아요. 후킹 조합. 그러면 이제 카쿠만 좀 별로거든요? 카쿠만 바꾸고 나머지는 그냥 가져가는 느낌으로 갈게요. 얘가 재료지? 이렇게가 재료? 로큐규도 만화젠 조합이랑 잘 어울려서 거물 유마 이제 가져가도 괜찮은데 모르겠어. 징배 올리고 고도 막고도 찍니? 막고도 보고 니코르빈 팔 거 팔고 하도 보고 카쿠 돌려야 됩니다. 제발 돌아가라. 얘 안 돌아가면 좀 머리 아파요. 그래 슈가 정도면은 땡큐죠. 슈가 정도면 땡큐. 카타쿠리도 살아있다. 일단은 깨지면 초를 먼저 본다고 생각해야 되니까 쿠마 올라가고 징배를 먼저 봐도 문제는 없지. 목재구입 하급도박. 아 기다려 기다려야겠다. 자 일단은 기다리고 앞으로 건드릴 거 없고 드레스로사 깨지고 나서 그 다음에 또 보면서 갈게요. 그냥 아예 좀 많이 기다려야 될 것 같은데. 쿠마 올라오고 징베로 크립 보고 펜은 확실히 로큐규가 가까워지긴 했어. 그래서 로큐규 올리고 아! 잠깐만 로큐규는 살아있네 이번에 보니까. 로큐가 더 가까운데요? 아 근데 봐봐 하 아, 로큐규보다는 후초킹제 느낌인데 지금은 로큐규보다는 후초킹제 느낌이 좀 더 있어서 킹이 맞지 않을까? 정리해봐 일단은.
이 부분에 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호킹이 최근에 로큐균을 또 유카형을 한번 봤던 거라서 킹이 조금 더 땡기긴 해요. 우쪽 킹제는 패가 좀 많이 몰리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잠깐 좀 딜레이를 하면서 천천히 보는 겁니다. 다섯 개지? 요거 나오고 징배 하고 무리가 되진 않을 것 같아. 오케이, 그림 나왔다. 킹으로 간다. 로이야 올라와봐라. 배 올려라. 홀케이크 선 깨지고 그 다음에 특별함도 올리고요. 먼저 징배를 올려서 크립 보는 게 좋을 것 같으니까 크립부터 좀 보고요. 배가 나왔습니다. 배는 좋죠. 이나즈마 일로 오고 카이노 가야 되니까 패가 다 붙어 있었네. 징배 전설 크립 노리고 목재가 부족하거든. 두 개 부족하지. 아니지, 키네몬 히든인데 부족할 리가 없잖아. 아하, 뭔가 칼병이 좀 비긴 비는구나. 이게 후크로 많으니까 그래도 괜찮지. 후크로 없으면 힘든데 후크로 많아서 이렇게 힘들진 않을 거야. 다행이네. 그냥 패가 진짜 잘 붙었네. 그러면 키네모니든 가야 되니까 에이스 키네몬 키드 조로가 모리아 조로 스모커를 하나 가고 키네몬 좋아. 모문가를 가야 되거든요. 모문가는 좀 기다릴게요. 징배는 일을 하러 다니죠. 폐문 가서 일하고. 그리고 이제 징배는 바제스도 다 가능하잖아요. 레일리도 다 가능한데 요걸로 바제스 정리해준 다음에 갈게요. 날로 붙이고 여기 쳐주고 선이 제조 미리 합시다. 하나씩 검은수염 킹제 칼병에 괜찮을려나? 킹 레일리 일단 아머브레이크 했거든. 마나스킬에 킹 킹제 킹 자체가 아머브레이크가 중요하다 보니까 아무브레이크를 잘 조합을 잘 할 생각을 최대한 하고 있어요. 칼병이 좀 잘 나와야 되는데 진짜 이거 보니까 칼병 엄청 부족하게 생겼어. 스모커 징배 도로 하나 헤르메포 나와야 되고. 아이고 천천히 봅니다. 너무 빨리 볼 필요 없죠. 스모크 하고 부룩만 하나 좀 붙으면 금방이긴 한데 하급도 막 살짝 떠. 페로나 부룩 나왔다. 그러면 요거 나오고 후초 나온다. 분노하는 메모 후지토라 저걸 나왔거든요. 초는 아머브레이크 핵심이죠. 이제 스킬 터지면은 방어력이 높아지는 최대 75까지 깎아줄 수 있는데 스턴도 괜찮고 기본적으로 이감도 갖고 있어서 가성비는 좋거든요. 보스가 되게 약한데 이 친구가 킹제랑 되게 잘 어울립니다. 그래서 킹제랑 같이 갈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볼 거고 요거 조로 가이 없네. 킹부터 올려야 된다. 킹을 올리면은 미션을 이거 패문을 좀 도와주고 불고리가 저기 붙고 같이 움직여서 그냥 천천히 하자. 급하게 볼 이유가 없다. 천천히 할게요. 징배도 들어와서 미션 빨리 민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가죠. 네, 후초킹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도플라밍고 바지로킨스 가야 되니까 우솝에다가 여기 있지. 조로 하나 선택 얼마나 있지? 한 부대에다가 두 개? 오케이 갖고고 마노쿤이 깨지고 그리고 갖고 올게요. 천천히 봐도 되거든요. 징베 레일리 레일 올라서 아임 봐야겠다. 이렇게 올라와. 칼병 잘 나온다. 선생님 제조 한번 하고 8개지? 하나 둘 셋 우섭 총병 조로 안 붙네? 일단은 불골이랑 킹을 그냥 보낼게요. 그래야지 빨리빨리 일하면서 구도 나올 것 같거든? 폐문을 빨리 깨주자. 킹 전설 붙이고 지고 킹제 고대배랑 검은수염 이렇게 필요하죠. 네 징배는 코알라 갈 예정입니다. 그러면 내가 나머지는 좀 기다렸다 뽑는 게 맞아서 이제는 41라운드 보고 가고. 우타가 나왔네. 우타 오랜만에 보죠. 하. 다음으로 갈 거 코알라 바로 만들고 레일리에다가 코알라. 이거 스턴이 후지토라 하나는 너무 위험하지. 이감도 후지토라 하나로 다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광폭보잡도 약간 부족하긴 부족할 거고. 보면서 생각해보자. 나머지 어떻게 올리지? 어차피 각이 높아. 30각에다가 레인이 15, 45각. 75 안 보고 45. 기본 각이 좀 낮긴 하네. 후지토라는 기본 각이 없습니다. 참고로 물뎀인데 아모브레크밖에 없기 때문에 기본 각으로 풀각을 맞추기는 좀 많이 어려워. 후초는 일단은 요거는 금방 깨질 것 같고 6개고 모리아부터 봐. 후쿠로 많은 게 진짜 호재네. 킹제는 조금 있죠. 검은 수염이니까 어차피 검은 수염 전설 올릴 패는 딱 지금 있다고 봐도 되거든요. 막 부족하지도 않아서 딱 코알라까지는 그냥 진짜 스무스하게 편안하게 올라갑니다. 편안하게
그러면은 보스를 잡고 나서 이제 생각하면 되는 거야. 아카이노 일단 킹 킹 올릴 준비. 갱배지 좋아요. 검은샘 전설이니까 시류 스쿼드. 그러면은 검은 수염 전설 나오고 목재 하나 있으면은 킹 제가 나오겠네요. 목재 바로 붙이고 그러면 킹 올리고 킹 제 기본각이 기본각은 없다고 봐야겠네요. 그쵸? 얘도 아머브레이크 컨셉이거든요. 이 처형자가 아무브레이크 쌓이고 마나젠을 소모해가지고 데미지를 주다보니까 이게 진짜 좋아요. 그래서 마젠 조합 마나젠 아머브레이크에 있는 징배초월이랑 진짜 잘 어울리고 초랑도 잘 어울립니다. 딜이 많이 좋기 때문에 그냥 믿고 가면 되고 솔직히 얘 깍이 그냥 화재만 있어도 그렇게 깍 적은 건 아니거든요. 단일적 아머브레이크 5 있고 여기에 기본적으로 39가 아니야 34각이 있어요. 발동각. 그래서 아까 45였죠 45, 34, 79 제조하고 그러면 이제 코알라도 올리고 코알라 좋아. 코알라 히든 올리고 코알라 마나젠 그리고 아머브레이크 갖고 있습니다. 마나젠이기 때문에 올렸습니다. 얘는 이게 아무래도 마나젠이 중요하다 보니까 올려줬고 나머지는 깍 위주로 가면 될 것 같거든요. 기본 깍이 좀 잘 나오면은 좋아요. 나머지를 깍으로 잘 가볼게요. 스모커 바로 가고 한계에다가 패 올리면서 기다리고 류마 류큐규 가고 류큐규인데 좀 비싸거든요. 가성비가 엄청 좋은 편은 아닌데 블루노도 좀 있고 패들이 좀 있다 보니까 올려도 크게 문제까지 되진 않을 것 같습니다. 바톨 준비하면서 천천히 올려보자. 걔가 이감도 있다 보니까 그 부분도 좀 고려할 수 있다. 그리고 마나스케이도 있어서 어쨌든 딜이 조금 더 나오거든요. 로큐규 좋아. 그쵸?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좀 기용을 해준다 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적 방어력은 25각에다 발동 이감 그리고 추가로 마나스키 터지면 또 15 추가가 있긴 하죠. 그냥 기본적으로 25니까 25만 계산해주죠. 104에요 기본각은. 그러면은 47라운드 패 올리고 이게 후지토라 원스턴을 갈 거면 이감이 좀 더 나오긴 해야 되거든. 그치 킹 제로 올라가면서 이감이 사라지거든요 킹에. 그래서 이감을 올리고 깍을 또 늘리고 그거 어떻게 할지 고민해볼게요. 그리고 보잡이 50라운드랑 60라운드 보면서 보잡이 잘 되는지 안 되는지 또 확인해봐가지고 잘 안 되면 또 그 부분에 또 고민해가지고 어떻게 잘 되게 할지 해보죠. 이거 패보면은 카타쿠리는 좀 많이 가까운 느낌이거든요. 남아있는 패랑 그렇게 생각해보면 거기다가
아머브레이크 쓰는 것도 있어서 보잡도 되고 하니까 좋을 수 있는데 카타쿠린 이번에 안 써줄게요. 그냥 올리면 슈가는 바제스 아니면은 크래커로 가겠습니다. 만화 회복은 필수고 공격력 증가 요렇게 세 개? 추가니까 키네몬 나와야 되고 선일이 좀 덜 써서 올릴 수 있지. 이거 후지토라서 봉쿠레이든도 생각해봐야 돼. 보스는 뭐 안 잡히진 않네요. 근데 보스 홀딩이 조금 부족한 보스비에요 지금. 보스 홀딩이 부족하다. 이게 스킬이 얼마나 빨리 쌓이고 그러지? 이게 원래 기본적으로 킹제 같은 경우는 아머브레이크를 빨리 쌓아서 스킬을 많이 발동시켜서 딜을 내는 컨셉이다 보니까 깍보다는 아머브레이크랑 마나젠이 좀 더 중요한 경우가 많거든요. 딜을 좀 더 많이 생각하면은 지금 어떤 구도인지 한번 봐봐야 될 것 같아요. 거의 계속 스킬이 터진다? 라는 느낌? 이면은 굳이 뭐 아머브레이크나 이런건 더 신경 안써도 되는거라. 근데 그렇지 않다. 조금 더 올려야 된다 싶으면은 좀 아머브레이크를 좀 챙길 생각이 있어요 지금. 일단 이감 생각해서 스모커를 생각을 해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베르거도 뭐 쓸 수 있죠. 이감 320. 다시기 에이스. 저격광 꽤 붙어줬는데 이제 생각해볼게. 마나젠은 하나밖에 없어. 슈가를 그냥 마나젠으로 쓰는 것도 생각해봐야겠네. 그냥 많아질 수 있는 게 더 좋을 것 같네요, 느낌이. 이런 경우면. 스모커까지 올라간다고 치면은. 스모커 올라가면 보스 홀딩은 된다. 사실, 보잡은 스킬 터지면 못 잡진 않아. 아머브레이크 터지면서 잡으면 그렇게 힘들진 않거든. 3. 3개에다가 루피 타시기 비싸긴 한데 거프로 볼게요. 거프로 보고 나머지가 솔직히 이게 스모커 전설이 올라가도 스턴 부분에서 조금 불안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이감이 안 잡혀서 스턴이 안 잡히는 게 맞긴 한데 후지토라 자체가 공속이 워낙 느리다 보니까 스턴을 못 잡을 땐 또 많이 못 잡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주의하면서 그래도 주의하면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거
히토라가 수선 잘 잡을 때 또 많이 잘 잡는 그림이 나와서 그냥 요 느낌으로 한번 가봐야겠어. 그다음 마젤라는 싸지. 엑스 드레이크 스모커 루피 선이 막 넣고 루피가 지금 필요한 게 세 개인가? 그쵸? 거프 나오고 징베 조로 둘 칼총이 많이 미적하지? 그거는 가면 되고 조로 둘 아 뭐야 루피 하나 들어갔어. 칼병이 일단 둘 총병이 하나 둘 일단 요렇게 넣어봐야겠다. 징베 칼 둘? 맞아? 칼 둘 칼 둘 그럼 일단은 스모커 나오고 뭔가 나오고 스모커 나왔으니까 이감 됐거든요. 그리고 스모커 전설이 옛날에 마나 스킬 없었는데 마나 스킬까지 생기면서 버프 제거도 있죠. 아머 브레이크도 더 잘 터져요. 이제 믿고 갔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는 깍을 채우겠습니다. 바지로킨스 짤 깍 너무 가성비입니다. 지금 107 이번에는 발라티엘의 기용을 좀 해줄게요. 원래 발라티엘 잘 안 가거든요. 근데 발라티엘 기용 괜찮을 것 같아요. 보잡이 일단 60라도 보잡이 잘 되는지부터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이거 제가 보잡을 따로 준비를 안 했기 때문에 힘들 수 있거든요. 네, 킹제의 아머브레이크 이 스킬 터지면 또 딜이 잘 나와서 괜찮을 거라고 봐요. 60라운드부터 보고 스캔 좋았고 일단 마나에 뭐 무조건 찍어놔. 보답이 빨리 되진 않아도 되긴 되네요. 근데 이제 하나 생각해봐야 되는 게 킹이 생고쿠를 계속 친다? 이거는 딜로스가 많이 날 수도 있습니다. 세 개. 일단은 공격력 증가까지 올려놓고요. 뜨뜨뜨뜨. 돌아 몇 개 필요한 거야? 세 개? 아오이든 이감 스턴. 그럼 스턴 부분은 사실 걱정이 없겠네요. 이나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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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쿠레 발라티에 조합 공속 버프 하나 들어가고요. 요렇게 있다 그랬지? 75 107 바지로킨스를 다시 만들어야 107인 상황인 거고 확실히
방폭을 칠 때는 킹은 따로 컨을 해야 돼. 킹은 나중에 치는 느낌으로 가야 되고. 딜은 확실히 잘 나와요. 이런 거 보면은 스킬 터지면 딜 잘 나오죠 원래. 이게 볼라티에가 기본적으로 후지토라 아니면은 킹한테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스킬 둘이 각을 보고 3.9 킹 일단 한 마리씩 잡는다는 느낌으로 가고 광폭 점사하고. 그렇지, 요런 느낌이지. 보잠만 어떻게 해줄 수 있게끔 하면 될 것 같은데. 이제 킬러이든이 가장 무난하긴 무난하죠, 가능하다면. 아, 노력해서 레드포스 가면은 제일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 킹은 공속 몇이냐? 5.5지. 스킬이 터지면은 공속이 많이 빨라지긴 할 텐데 5.9가 최선이야? 공속을 붙여도 5.9가 최선이지. 7.8까지 올라가긴 하네. 7.8까지 올라간다, 발라티엘을 해주면. 킹이 메인이긴 메인이야. 스턴이 세면은 후지토라. 킹이 스킬이 잘 터지면 좋으니까 킹한테 걸어주는 게 맞긴 하겠구나. 그래 그래 그래. 그러면 아, 근데 이게 나올까? 상디 남아있는 선이가 얼마지? 한 부대가 이렇게 넘치게 넘는 느낌은 아니라서. 지금 우속 남이는 필요한가? 키드 일단 요거 하나 해놓고. 남이는 아예 필요 없지 이제. 팔고 2 우피 우속 키드 상디 나오고 칼병 둘 빼고 상디 둘 빼고 우속은 계속 필요하고. 몇 개 부족한지 계산해 봐야겠네. 66라운드다 우속 잘 나왔지. 어, 상디 하나에다가 일단 상디 하나 총총 둘 우속 있으니까 상디 하나에다가 루피 하나 조로 상디. 상디는 하나 빼놓고 상디 나왔고 조로는 팔고 패 올리고. 우섭 잘 나오고 있네요. 좋아요. 자, 일단은 아, 생각해보니까 버기가 6개가 필요하네 앞으로. 레드포스 오잖아. 와, 이거 6개면 너무 많은데. 아, 이거 되려나요? 너무 지금 봤는데 너무 많이 필요하긴 하거든요. 4개. 킹한테 공속. 야, 딜이 좋긴 하다 진짜. 아, 야, 잘 붙긴 잘 붙거든요 또. 아, 잘 붙긴 잘 붙어. 일단 NL까지 나왔고 우솝을 하나 더 가고 총 둘 필요하고 우솝 둘 루피 셋 맞지? 루피 셋 우솝 둘 총 둘 버기가 4개 필요하다. 버기가 4개 필요하다. 보스는 따로 치고. 어, 칼병 좋아요. 칼병 팔면서 총병은 빼놓고 하나씩 붙고 있는데. 어차피 제가 도움소라서 많이 쓸 일이 없기 때문에 괜찮고. 이번 라운드가 좀, 아, 확실히 보잡을 보면은 많이 약하다는 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보면은 약하네요 확실히. 레드포스가 들어가야 안정적으로 카이도를 잡아줄 것 같아요. 어? 어, 좋은데요?
잘 붙는데요? 이렇게 잘 붙을 수가 있나? 그러면은 버기가 이 정도 잘 붙어주고 있어. 너무 잘 붙어주고 있어. 지금 타이밍에는 킹이 먼저 치다가 광폭을 한번 쳐주고 피가 좀 많이 달아있는 애를 치면은 킹은 아머브레이크 잘 묶기 때문에 고 컨트롤을 해주면 딜이 진짜 잘 나오거든요. 컨트롤 좀 해주면서 갈게요. 초파 상디 이번엔 필요 없는 애들이지. 칼병 필요 없고요. 장난치는 거 아니겠지. 마지막에 와가지고 가끔씩 아주 가끔씩 장난칠 때 있거든요. 다 준비했는데 거의 다 준비했는데 안 나올 때가 가끔 있어가지고 아닐 거라고 일단 생각합니다. 칼총 버기 잘 나왔고 조로 팔고 총병 하나 그러면 버기 하나 이렇게 해놓고 끝이라고요? 아 그래요? 하나 네 개 여덟 개 나오네 확인 그러면은 나오나 보다 진짜 다 나온다고 하는 거 보니까 그러면은 루피가 몇 개였지? 루피가 두 개 확실하게 들어가야 돼요. 잘못 들어가면 난리 납니다. 루피 버기가 하나 비고 버기 나오고 요거 나오고 샹크스 나오고 우솝 둘 총 하나 그리고 버기가 셋 레드 보스도 빨리 뽑아야겠는데 시간 없는데? 시간이 이렇게까지 밀렸다고? 진짜 이거 마지막 라운드에 나왔네? 덤베 일단 찍고 샹크스 레드 포스 오 좋아. 아이고 진짜 늦게 나왔다 씨. 일단 들어가. 레드 포스 오 나왔고 킹 아 잘해라. 이렇게 터질 수 있게끔 꺼내주고 공도 걸어주고요. 찝어줍니다. 꺼내줍니다. 라이피 애들 육하영 가능한가요? 육하영 가능한가요? 하나요! 아우 육하영 됐다! 좋아요 승리! 자 이번에 후킹 조합이었죠. 후초 킹제 기본적으로 아머브레이크가 높아야 킹의 딜이 잘 나오기 때문에 아머브레이크 위주의 조합을 짰고요. 솔직히 불고리가 나왔기 때문에 물뎀으로 갑자기 꺾었습니다. 보면은 마지막에 레드포스를 보잡 때문에 뽑아줬는데 레드포스의 장점이 공격력 증가도 있어가지고 이 부분 때문에 좀 좋거든요. 요거 레드포스 마지막에 쥐어짜가지고 육하영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킹 같은 경우가 확실히 컨을 해줘야 이게 피가 적은 애를 컨을 해줘야 스킬 터지면서 이게 처형해주면서 팍 딜이 들어가거든요. 그 부분도 좋았던 것 같고 대부분 이제 다 스킬이 거의 마나 젠이 있는 그런 애들이었잖아요. 그래서 코알라 효율 되게 좋아가지고 아주 오랜만에 육하영을 본 것 같네요.